안녕하세요. 저는 마디세상병원 척추, 정형외과 장수진 원장입니다. 추간판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 사이에 있는 요판 모양의 구조물을 추간판이라고 하게 되는데, 요 추간판이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벗어나서 이탈했을 때이 인근에 있는 신경들을 압박하는 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증상은 추간판이 탈출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 신경이 압박당하면은 신경통, 방사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요때를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디스크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구조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이 신경을 누르는 현상이라고 쉽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외에 뼈라든지 황색인대라든지 신경을 누르는 또 다른 이유들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협착증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착증과 디스크는 공존하기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증상을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는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양말을 신는다거나 머리를 감는다거나 혹은 언덕길을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는 허리가 구부려지는 상태에서 방사통이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고, 거꾸로 협착증은 허리를 펴는 상태,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을 내려간다거나 혹은 선 자세에서 오랜 시간 걷게 됐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를 협착증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증상만 심하다면은 수술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그 이전에 증상을 덜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주사 또는 신경 성형술 혹은 풍선 성형술 같은 치료들을 병행한 이후에 증상이 심할 때는 수술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은 허리가 누워 있으면 100점, 서 있으면 70점, 앉으면 0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가능하면 앉아 있는 자세, 특히나 소파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안 좋고, 혹은 서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또는 뛰어다닌다거나 해서 허리에 충격이나 중력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그런 자세들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30대 부동산 중개업하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회복도 상당히 빨라야 했고 또 생업이 달려있기에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는 그런 환자분이셔서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됐고, 이 환자는 다행히도 재활 과정에서 이 환자는 생업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서서 계속 일을 하면 되는 분이셨기 때문에 상당히 재활하는 과정에서도 한 보조기 차고 한 3일 정도 만에 생업에 복귀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만큼 회복도 참 빨랐고 경과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번 기간은 협착증과 디스크는 동일하게 수술 이후에 보면은 허리에다가 안쪽에 피가 보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피 주머니를 달고 나오게 되는데, 그피 주머니를 제거하고 나면은 이론적으로는 반나절 뒤면 퇴원은 가능하십니다. 빨리 하신다면은 수술 시간 기준으로는 다음날 오후에 퇴원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보행은 수술 당일날 가능하지만 이번 기간은 적어도 한 며칠은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입원 기간을 잡으시는 게 좋고, 재활 기간으로서는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 한한달 정도는 지내시는 게, 그리고 조심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희 병원은 허리 수술 또는 허리 치료를 진행하게 될때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함께 고민하고 설명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은 MRI 같은 검사 기구를 통해서 진단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 치료 과정은 환자의 상황이나 또는 환자가 느끼는 증상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함께 고민해 주는, 그것이 바로 저희 병원의 치료의 특징입니다.